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뉴스 카테고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6일 문을 연 이 대한사랑 대전사무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사랑 대전사무소 어떻게 가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우리 대전 지하철 중구청역 4번 출구로 나오세요. 예, 이제 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나오셔서 정말 20초만 걸어오시면 됩니다. 자, 20초만 걸어오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4일 만세로 표시가 있습니다. 옆에 태극기가 있어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길 이름이 4일 만세로인지는 저 길 건너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자, 안내판으로 같이 가실까요? 네, 여기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 3.1 운동 이후에 다시 한번 민족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세 부대가 여기까지 진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 4일 만세로 방향을 보시면은 우리 대한사랑 간판이 보입니다. 중구청 4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왼쪽으로 돌면은 바로 간판이 보입니다. 자, 그럼 제가 사무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건너왔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건물 이름이 탑산 빌딩입니다. 자, 입구로 가시겠습니다. 대한사랑 간판이 보이시죠? 자, 들어오세요. 층계로 올라가셔도 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셔도 됩니다. 자, 이게 엘리베이터 여기 써있죠? 네, 우리 대한사랑 사무실은 3층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네, 이게 3층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예, 들어오시죠. 지금 문 연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렇게 다 정리가 잘 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사진도 다 못 걸고요. 근데 마침 우리 국통맥 그림을 오늘 막 붙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우리 홍보물들이 있고요. 네, 중앙 텔레비전도 있고 우리나라 한국 배달 조선으로 시작되는 우리 국통맥 그림을 막 오늘 붙였습니다. 이제 이쪽 벽에다가는 우리 작년 그 개천문화 국민 대축제 우리 3,000명이 모였던 그 아주 훌륭한 사진을 여기다 걸 생각입니다. 이쪽에 오시면은 작지만 아주 아담한 강의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사랑 회원님들은 여기에서 많은 저 교육을 받고 또 얘기를 하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로비도 넓어서요. 여기 책상을 놓으면은 몇십 명이 앉아서 회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가 사무실이고요. 여기 사무실에 지금 우리 일꾼들이 여기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예, 전국장님만 지금. 계시네. 정국장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전동원 국장님이십니다. 예.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주로 저 우리 청소년들한테 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마음 놓고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제 방, 이사장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우리 전부 모여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결정들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저 이번에 회원님들이 전부 그 재능 기부로 아주 전부 다 그냥 대가 없이 다 공사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지만 사실 돈은 거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무실을 가지고 우리가 일도 못하면 어떡하나 항상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명 장치도 있죠. 앞으로 저도 배경에 첨성대가 나오지 않는 것은 전부 여기서 촬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만 유튜버 찍는 것이 아니고 이 방을 공개해서 뭐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항상 유튜버를 찍어서 쉽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친애하는 우리 대한사랑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사랑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 대전 사무소를 이렇게 더 넓은 곳으로 이렇게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많은 회원분들이 직접 장갑을 끼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셔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너무 훌륭한 사무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사무소를 둘러다보는 제 마음은 전혀 편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무실을 가지고 일을 못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이제 저희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 정말 10만 우리 청소년 회원 확보, 그 다음에 우리 100만 일반 회원 확보, 그 다음에 우리 대학원 대학교 설립, 이런 굵직굵직한 그 우리 목표들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혹시 대전을 지나가실 일 있으면 꼭 방문해 주셔서 우리 꿈과 희망을 같이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달에도 제가 뭐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천문현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문현상은 안내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5월 천문역사 뉴스 시간에 다시 따끈따끈한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야? 환단고기 보시는구나. 나는 벌써 읽었는데. 아직도 식민사학을 믿는 사람들이 있나? 하늘을 이루고 대륙이 춤추던 날, 역시 대청가가 최고야.